네.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은 어떤 데 있습니까? 서울 네네. 가까운 곳. 일단 그 경기권에서, 이태원 쪽에서는 그 녹사평역에서 이태원까지 길이 조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글로벌 지구촌 축제라는 그런 축제가 가까이 임박했네요. 열리는데, 이번 네네. 바로 토요일, 일요일, 이틀 양일간 열리고요. 다양한 음식도 경험할 수 있고, 세계의 다양한 풍물이랑 거리 축제를 하기 때문에, 그 편하게 지하철 타고 가셔서 즐기실 수 있고요. 파주도 있네. 네네. 파주는 이제 매년 하는 책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굉장히 볼 것도 많고 일단 가을은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파주에 그책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아이들을 위한 체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 자녀들은 뭐 어머니, 아버지는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네네. 그리고 수원 화성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야경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수원 화성을 야경이 이렇게 쏘고 있을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토요일, 일요일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낭만적이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또그 수원 세류역 인근에 비행장이 있는데요. 여기는 지금 아까 0.01%에 해당하는 참가비가 있는 축제라고 아, 볼 얘는 수가 돈을 내야 있어요. 되는군요. 네네. 이게 그 흔치 않고 공군들이 하는 그런 비행쇼기 오늘부터 때문에 하네요. 네, 그렇죠. 비행쇼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릴 거를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. 현재 이송희 작가, 여주 도자기 축제도 하나 더. 아, 그리고 여주에 그 접시 깨기 그 축제가 아니, 있는데요. 멀쩡한 접시를 왜 깹니까? 아, 제가 이걸 참가를 해봤어요. 근데 그 주부들이 엄청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축제인 거죠. 에라이 접시 이렇게. 그렇죠. 그래서 접시를 멀리 던져서 파편이 가장 작을수록 그 상금이 커집니다. 그 상금이나 상품권으로 여주 도자기를 살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이제 이송희 작가님 나와 계시지만 네.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정부국인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한 20개, 30개? 못 갑니다. 왜냐면은요, 차 대는데 이미 한 3, 4시간이고 교통체증이 엄청 많아서 우리 여행 전문가분들이 좀 뛰어다녀서 좀 숨어있는 축제가 좀 발굴해 주시면은 그런 쪽에 좀 찾는, 그런 쪽에 자료는 좀 들었던 것 네, 그 같아요. 숨어있는 축제는 사실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즐길 거리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가보면 이렇게 별거 없다. 이런 축제가 사실은 좀 있긴 있어요. 뭐, 마음만 늘 축제로 지내겠습니다. 그래서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